무기가 필요. 이게 전부인데. 전부. 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헬로 인피니티에 등장했던 MA40 돌격소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계는 퓨전 360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한 출력물들을 일신 흑색 착색제를 이용해서 도색해 주었습니다. 일부 출력물들은 레드퍼티를 이용해서 표면 정리와 사포질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헬로 인피니티에 등장하는 MA40는 MA-37의 후속 기종으로 등장하는 돌격소총입니다. UNSC를 위해 미시리아 조병창에서 제공해주는 총기이며 7.62mm 철갑탄을 사용합니다. 무려 26세기의 말이죠. 36발의 장탄수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도색을 마친 부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잔탄 카운터, 소염기, 텀블러처럼 생긴 하부 그립, 전술 라이트, 레이저 포인터, 스톡 패드, 전용 탄창입니다. 좌측 커버, 그리고 총몸입니다. 조립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베이스 킷은 아카데미에서 나온 하마스 전동건을 활용했습니다. 조립을 위해 하마스 외관의 일부 부품들을 제거해 줍니다. 1975년 출시된 파마스가 26세기의 총으로 거듭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 터프하게 제거해 줍니다. 소염, 매거진, 총 몸체, 덮개, 루니킷 형태와 유사했던 총 몸 부분은 고정성이 떨어져서 결합 방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장전 손잡이 피스톤 연동을 추가해 줬습니다. 총몸 앞쪽을 결합해줍니다. 하부 핸드그립 부분을 결합해주고 레이저 포인터를 장착해줍니다. 광학장비로 보이는 잔탄 카운터 부품도 결합해줍니다. 장전 손잡이 부품입니다. 스톡 패드를 결합해주고 전술 라이트를 결합하여 조립을 완료합니다. 헬로 인피니티에서 마스터 치프가 사용하는 MA40입니다. 웨더링과 포인트 도색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톤의 바디 컬러를 위해서 건메탈 컬러의 마커를 이용해 도색을 진행합니다. 총 앞쪽에 노란색 포인트 컬러는 마스킹 후 도색해줍니다. 사용감 표현을 위해 전체적으로 웨더링을 진행합니다. 에어소프트에 빠질 수 없죠. 칼라 파츠 도색은 파란색으로 진행했습니다. UNSC 로고도 그려봤습니다. 검정색 마커를 이용해서 어둡게 표현되어야 될 부분을 작업해줍니다. 사막색 데저트 옐로우로 2차 웨더링 작업을 진행합니다. 도색 작업이 마무리된 헤일로의 MA40 잠시 감상하고 오시죠. 자, 이제 3인칭 핸들링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크기가 조금 크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마스터 치프는 218cm이기 때문에 마스터 치프에겐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쉽게도 잔탄 카운터는 구현하지 못했어요. 대신 전방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차징 핸들은 동작됩니다. 탄창 분리는 파마스의 탄창 멈치 레버를 눌러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카데미 파마스의 탄창에 폼맥스와 3D 프린터 출력물을 이용해서 탄창을 만들었습니다. 차징 핸들은 격발과 연동이 됩니다. 총열 하부에 전술 라이트는 켜지고요. 총열 상부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레드닷이 동작하는 광학장비 같습니다. 잔탄 카운터는 피카티니 레일에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피카티니 레일이 있습니다. 다른 광학장비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몸에 있는 조종관은 몰두이고요. 발사 모두 변경을 위해선 탄창을 분리한 뒤 안쪽에 숨겨진 레버를 조작해 줍니다. 1인칭 뷰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스트 사격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마치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HUD도 합성해 보았습니다. 연사 속도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베이스가 되는 아카데미의 파마스가 집탄도 괜찮은 편이라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일로 인피니티에 등장했던 MA4E 제작 그리고 사격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은 제작하는데 총 3주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스터치프가 사용하는 MA4E도 저의 콜렉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